네, 지방에서 모니모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조리 도구가 아마 프라이팬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좋은 걸로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브랜드로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락앤락이 어떤 브랜드입니까? 네. 무려 19년 연속 브랜드 1위. 네. 2022년 소비자 밀림지수 1위. 10년 연속 로아스 인증을 받은 그 브랜드로 락앤락의 신상 프라이팬을 가져가시는데 그렇죠. 오늘 가격 보시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IH가 가능한 프라이팬 5종 세트 오늘 유리뚜껑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모든 혜택 따져보시면 93,100원. 나 너네 쉬면 너무 가볍게 한 달에 17,100원으로 가지고 오시고 게다가 네. 무료 체험의 기회가 있어요. 자, 고객님, 고객님들이 자주 쓰시는 사이즈가 뭡니까? 네. 28cm잖아요. 이거를 방송에서만 일주일에 무료 체험 찬스를 드리고요. 좀 전에 보셨죠? 인덕션 사용 가능하다고. 모든 여론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 저희가 준비한 이 5종의 사이즈가요. 지금 보시면 뭐 후라이팬 사이즈 2428에다가 뭐 편수 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우리 어머니 쓰기 좋을 거예요. 맞아요. 안 되는 요리가 여기서 뭐가 있겠어요? 아, 그럼요. 중식, 양식, 한식. 그렇죠. 그리고 디자인도 네. 깔끔하니 고급스럽게 너무 예쁜데 소재가 네. 또 남다르더라고요. 고객님 프라이팬을 보실 때 가장 첫 번째가 뭐 코팅력일 테고 네. 근데 우리가 겉으로만 보잖아요. 안은 어떤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안이 되게 중요해요. 98% 고순도의 알루미늄. 네. 이게 부수물이 많이 섞이면 코팅이 많이 깨지거든요. 그렇겠죠. 여기 인덕션 사용 가능하게 인덕션 패드가 부착되어 있고 이 코팅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스위스 일라사에 예. 프리미엄 3종 코팅이 들어갑니다. 세 번이나. 그렇죠. 여기에 또 하나 우리 어머님들이 쓰시다 보면 항상 걸리시는 게 뭐예요? 내가 이게 변색이 될까봐 많이 걱정되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블랙실도 매장 코팅까지 있어서 우리 어머님들이 쓰시면서 변색 이런 거 마음 푹 놓고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네.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이고 뭐 불 한참 더 열어진 것 같아요. 고객님 이게 달궈진 팬인데요. 보통 이제 카레 탄 것만 많이 부셨잖아요. 쉽게 타는데. 쉽게 타는데 카레 이제 소스는 진짜 그러니까. 금방 타잖아요. 이게 뭐 전화 통화 한번 하면 많잖아요. 지금 보시면 위에서까지 또 이렇게 막 토치질을 합니다. 야, 불 붙었어요. 야, 이렇게 되면 우리 어머님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야 이거는. 이거는 쓰기가 어려워. 이게 난리 나는 거지, 난리. 그렇죠, 난리 나는 거지. 근데 고객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왜 블랙실드냐면, 보세요. 이게 고객님 싹 벗겨지는 이 어머. 느낌 자체가, 이렇게 보호막처럼 싹 이렇게 벗겨집니다. 뭐 젓가락으로 지금 걷어내고 있는데, 그 걷어낸 쪽은 무슨 그렇지. 어떤 건지 지금 깨끗해요. 그렇죠, 고객님. 그래서 요거를 한 번만 싹 이렇게 닦아내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머, 야, 뭐야? 어머. 아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촉하네, 진짜. 진짜 감촉 같아요. 코팅이 담다르게 아까 스위스 일라스 코팅이 진짜 다르네요. 자, 여기다 고객님, 저희가 지단을 합니다. 지단을 하면. 기름 안 보셨어요, 지금. 기름 안 보셨어요? 저희 뭐, 지금 보시면 아까 카레만 걷어내고. 이게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단 이거는. 지단 우리 어머님들 항상 얇은 데다 붙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네. 내공이 웬만해서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 붙이죠, 지금. 이거 고객님, 락앤락이라서 중요한 겁니다. 락앤락이기 때문에, 보세요, 고객님. 이게 싹 옆에가 탁 떨어진 요 느낌. 우리 고객님 이게 지단이요. 이렇게 어머 이거 뭐 웬일이야? 웬일이야? 매끈매끈. 야 아이스링크가 따로 없네. 야 고객님 이게 바로 락앤락이에요. 오늘 이 락앤락 구성은 모든 혜택 조건 다 챙겨 보시면 예. 93,000원 게다가 가장 많이 쓰는 28cm는 무료 체험이기 그렇죠. 일주일 동안. 고객님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크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올려서 인덕션에 싹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소스만 한번 싹 부어내시면 네. 이게 고객님 다른 데가 패밀리 레스토랑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집이 이 패밀리 레스토랑. 아시겠지만 네. 여론 모든 여론이 가능해요. 그렇죠. 인덕션 사용 가능한 패드가 들어가 있으면 사실 후라이팬 중에서도 비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후라이팬만 받으면 또 아쉬워. 네. 뭔가 냄비 구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고객님 저희가 지금 보세요. 솥밥이에요. 밥을 했는데요 고객님.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밥이요 이 안에서요. 주워 어딨어. 이게 밥이 이게 또 어머 보셨어요? 밥이 떼글떼글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거 다 뒤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밥이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잘 되고. 야, 요거 한번 보여드려요. 요거 한번 보세요. 와, 코팅이 이래. 아니, 보통. 야. 이게 소파 찍고 나면 네. 한 3분의 1은 다 눌러붙어가지고 누룽지 물 부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고객님. 일락사의 코팅입니다. 포인트가. 다르네요, 코팅. 다. 그것도 세 번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자, 고객님 코팅이 좋으니까 우리가 네. 뭘 할 수 있느냐. 요렇게 각각류 있잖아요. 이게 은근히 여러 가지 코팅들을 약간 좀 상하게 합니다. 아, 이게. 그렇죠. 아유, 소리만 봐도 지금 그렇죠. 딸깍거리잖아요. 그렇죠, 고객님. 이렇게 싹 한번 하시고, 한번 더 할까? 이게 워낙 코팅이 좋으니까. 야, 그냥 고객님 안쪽에다 넣으시고, 충분히 볶으셔요. 지금 불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고객님,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게 이렇게 넣으시고 나서, 네. 스파게티 할 때 뭔가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러셨잖아요.
두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니, 요리에 재료는 가리지 않네요. 그렇지, 진짜. 그렇지. 그리고 고객님, 저희 락앤, 이 팬 자체가 좋은 게 뭐냐면, 고가 높아요. 그러게요. 알루미늄 자체를 아끼지 않고 썼기 때문에, 고객님 지금 보시면, 와, 이 크림 소스가요. 눌러붙는 게 없이 너무 잘 들려요. 예, 조림이나 찡가찡가 하시겠어요? 그렇죠. 충분하시겠어요? 깊이감이 넉넉해서. 그러니까 우리 진짜 아끼지 않고 코팅 자체도 프리미엄으로 들어가 있는 이거를 지금 가져가셔야 돼요. 아니 근데 네.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드리는데 네. 하나하나 코팅도 보셨고 순도도 보셨지만 뺄 건 뺐습니다. 유해물질에 대한 네.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인덕션이 사용 가능한 프라이팬인데 오늘 네. 5종의 구성을 다 가져가시는 이 가격? 맞아요. 일단 가장 많이 쓰시는 요거 이제 고가 높아서 사실은 다양한 요리가 더 가능한 그렇죠. 28cm 프라이팬 더블 쇼핑 가격 31,800원짜리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액에 일단 써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 네. 웍 같은 경우는 더블 쇼핑 가격이 32,800원짜리예요. 포함됩니다. 네. 24cm짜리 요거 핫케이크 같은 거 먹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18cm 소스팬 아까 보여드렸죠? 밥 짓기 너무나 괜찮은 거. 여기에다가 유리 뚜껑까지 보니 이 겉에가 실리콘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후라이팬과 냄비의 구성을 참 보세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흐뭇해. 맞아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 다 가져가시는데 가격을 예. 느껴주세요. 더블 쇼핑 가격 야, 오늘 일이야. 이렇게 다 챙겨보시면 네. 가격대 단위수가 너무 가벼워졌잖아요. 93,100원에 가져가시고 그렇습니다. 한 달에 나눠내시는 금액대 17,100원 네. 가볍게 나눠내시면서 너무 좋은 거 일주일 동안 사용하세요. 가장 많이 쓰시는 사이즈 28cm 더블 쇼핑가 31,800원짜리 이 프라이팬을 일주일 동안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되돌려 주시면 돼요. 저희가요 반품 환불 취소 다 해드릴 테니까 마음 네. 푹 놓으시고요. 무엇보다 락앤락 아닙니까? 락앤락에서 만든 이 블랙실드 프라이팬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도 거기에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까요? 네. 네. 모든 가격은 다 올라가지만 오늘 가...